오늘까지만 먹자 먹자. 마늘을 좀 아 마늘을 이걸로 이렇게 저처럼 매운기도 있죠 제가 약간 이렇게 으깨 주셔도 되는데 네. 안 되시면 반으로 그냥 잘라 주셔도 됩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진짜? 네. 안 되시면 아 마늘로 지금 손바닥이 너무 아파요. 오른쪽하다가 안 돼서 왼쪽으로 바꿨어요. 지금 으깨준 마늘을 살짝 이렇게 넣어줄게요. 이렇게 됐을 때 양파 조금만 더. 오, 여기에도 양파를 조금만 더 넣어주고.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센 불로 볶으시면 안 됩니다. 와. 그리고 여기다가 오늘 주인공 와. 모유유산균을. 모유유산균. 와. 약간 달콤한 감칠맛이 날 것 같아요. 달짝지근한 맛이 나겠죠? 약간의 생크림과 우유를 네. 좀 넣겠습니다. 와, 생크림에 우유까지. 야, 이거 대박인데요? 자, 이렇게 이제 소스가 다 끓었는데 이걸 한번 제가 이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걸 어, 갈아요? 갈아요. 이걸 갈아요? 갈아요? 아, 유석이 CF가 그때 한번 들어올 뻔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. 뜨거운 뭐죠? 자, 이제 한번 거기다 갈린 것 같은데 상우 씨. 잘 갈려요. 이제 양파를 네. 한번 볶아볼게요. 따로. 양파 따로 마늘 따로 볶네요. 넣어주세요. 다 넣어주시고 금방 볶으면 숨이 금방 다 죽어요. 네.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양파가 이제 황금색으로 이렇게 볶아졌을 때 발사믹 식초를 좀 발사믹이다 발사믹 식초. 네. 집에 만약 발사믹 식초 없으시면 네. 흑초 같은 거 쓰셔도 돼요. 아. 자, 셰프님 향기 찍나요? 고기는 언제 굽나요? 고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온다. 아. 야. 아. 제 속도 뒤집어집니다. 어머 어머 어떻게? 우리가 레스토랑에서나 보던 그 비주얼이 아, 아까 전에 좀 전에 만든 모유 유산균 마늘 소스를 바닥에다 이렇게 좀 뿌려주고 고기를 한 덩어리 와.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발사믹에 볶은 양파 이거를 살짝 올려줄게요. 모유 발사믹 양파죠? 네. 이거를 살짝 이렇게 해서 와. 야, 비주얼도 역대급이네요. Si Paris était une chanson, il y aurait Trainé et Jean Sablon,